즐거움 가득 STV 채널.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STV 채널 택입니다. 오늘은 서울 인왕산으로 등산 왔어요. 등산 코스는 독립문역을 출발하여 선바위, 인왕산 정상, 기차바위를 통과하여 삼명대에 도착하는 코스입니다. 이동 거리는 4.1km, 이동 시간은 2시간 반, 최고 고도는 338m, 난이도는 하입니다. 인왕산 등산 코스는 여러 가지 코스가 있으나 이번 코스가 아기자기하고 볼 것도 많은 코스입니다. 같이 출발해 볼까요? 지하철 3호선 독립문역 1번 출구에서 출발합니다. 세란병원 첫 번째 도로로 들어갑니다. 인왕사 이정표를 따라갑니다. 인왕사 일주문을 통과합니다. 선바위 쪽으로 방향을 잡습니다. 무속신앙의 벽화가 강렬하게 그려져 있네요. 빛바랜 벽화도 운치가 있네요. 이성계와 무학대사를 모신 국사당입니다. 추운 날인데도 수능 합격 기도를 드리고 있네요. 인왕산 정상까지 800m밖에 안 남았네요. 약수가 있는데 식수로는 부족합니다. 계단으로 가도 되는데 저는 바위길로 갑니다. 무저바위랍니다. 드론 비행 금지 구역이랍니다. 남산과 서울 도심이 조망됩니다. 북악산과 청와대도 조망됩니다. 멀리 범바위도
멋지게 서 있습니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인왕산 정상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정상까지 300m 남았네요. 성벽길보다 계단이 좀 편합니다. 길이 점점 험해집니다. 이 구간만 지나면 편한 길입니다. 인왕산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얼마 안 올라왔는데 이런 조망이라니 너무 좋습니다. 언제 보아도 북한산은 장쾌합니다. 창의문과 북악산으로 가려면 밑으로 내려가세요. 성벽 넘어 기차바위로 방향을 잡습니다. 인왕산 기차바위입니다.
핫톱 스팟으로 유명한 홍제동 개미마을 하산길입니다. 저는 세검정 상거리 쪽으로 방향을 잡습니다. 바위 사이로 통과합니다. 전망대에서 본 홍제동 모습입니다. 능선길이 솔숲길입니다. 부암동 모습입니다. 갈림길이 나와도 당황하지 마세요. 아무 길이나 가도 한 길로 이어집니다. 상명대가 보이기 시작하네요. 지금까지 즐거우셨나요? 이번 산행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영상이 좋았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부탁드려요.